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폭포초음파 연수 강좌 Useful Tips for Abdominal Ultrasound in Clinical Practice 제목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선생님 한성철 선생님의 강의 자료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보이는 비정상 장소견, 장 및 비뇨기 이상 소견 접근법에 대해서 선생님 같이 공부합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하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하복부 초음파가 권장되는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포진 영상의 범위, 판독 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복부 초음파는 충수, 소장, 대장, 서해부, 직장, 항문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충수, 소장, 대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복통 acute abdomen은 비특이전 증상으로 위장관 질환 및 산부인과 질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부터 추적 관찰하면 되는 상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Acute abdominal pain, 급성 복증을 주소로 응급실과 외래로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1차적인 영상 검사 방법은 단순 복부촬의 심플 abdominal이지만 이것으로 장폐쇄나 기복증, 뉴모페리토니엄과 소견 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 검사입니다. 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장기에 비해서 장관 내 공기로 인해 관찰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발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숙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탐척자로 환자의 하복부를 충분히 압박하여 장관 내 가스를 최대한 밀어내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캔을 시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호흡 조절, 체위 변화, 그 다음에 프로브를 하이 프리퀀시와 리니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컨벡스와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스캔을 시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복부 진통증의 진단에 유용한 방법은 하나는 위치에 따른 감별 진단입니다. 환자의 통증에 따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진단의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하지만 연관통과 그 환자의 병변하고 통증 위치가 좀 틀리는 게도 있죠. 그리고 환자가 이동하는 동통 등에서는 위치에 따른 감별 진단이 제한이 있습니다. 동통의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급격히 시작하는 심한 통증의 경우는 위장관 GI obstruction, 그 다음 GI perforation, acute mesentery ischemia 등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통증은 acute appendicitis, colon diverticulitis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Colic pain의 동통은 소장 폐쇄, 요강 결석을 고려합니다. 만성 간헐성 동통을 chronic intermittent pain의 유발한 질환은 탈장, 장중착증, 유착 등으로 인한 간헐성 장폐쇄, 염증성 장질환, 가민성 대장염,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마 등이 있습니다.
만성 지속성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대장암, 농양, 골반염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는 하부부 통증을 유발해서 있는 급성 중수염을 비롯해 몇 가지 대표적인 위장관 질환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참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통증이 어떤 형태냐가 중요하죠. 갑자기 sudden acute pain, 위장관 폐쇄, 위장관 천공, 급성 장관막 허혈,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통증, 중수돌기염, appendix diverticulitis, 콜론의 diverticulitis, colic pain의 통증, 소장 폐쇄, 요관 결석, 그 다음에 chronic intermittent pain, 탈장, 장중첩증, 유착, 그 다음에 intermittent 유착으로 하는 간헐성 장폐쇄,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염, 대장질환, 그 다음에 자궁내막죠. 요거는 만성 간헐성 통증이 제일 많은 통증이죠. 탈장이라든지 장중첩증이라든지 유착에 한 간헐성 장폐쇄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질환, 자궁내막증, 이런 질환들입니다. 만성 지속성 폐는 대장암, 농양, 골반염, 요거는 지속성으로 옵니다. 대장암, 농양, 골반염. 네, 중요한 질환이니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소장 초음파에서 보이는 비정상 장소견, 예, 한성철 선생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